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브레고리 라인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월요일 새벽하고 화요일까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지금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화산섬이죠. 화산섬에서 4.5 어제 저녁 11시 52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운더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 라인이 물론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화산섬에서 여기 이쪽 라인에 마리아나라든지 북마리아나 뭐그 오가사와라 이지제도 이쪽이 이제 여기서 헤드쿼터 여기가 이제 컨트롤 타워로 해서 지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이제 여기서 지진이 나면서 또 지진의 요동을 또 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지진 상태가 화산섬 이후로 여기 다카하키죠. 7월 4일 오늘 오후 3시 35분 22초. 여기는 이바라키현입니다. 이바라키현. 결국엔 4.4 강진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바라키를 친다는 거는 붙어 있는 후쿠시마를 계속 자극을 한다는 얘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바라키를 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지금. 오늘 어쨌든 그 오후에 이바라키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붙어 있는 후쿠시마를 찾겠죠, 또. 그럼 후쿠시마에서 지금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지진을 보면 오후 4시 6, 4, 아, 4, 아, 6분 8초에 오후나토에서 지금 4.2의 강진이 났습니다. 이와대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알류산 열도라든지 그 쿠릴 열도 뭐 지금 저기 보면 멕시코라든지 지금 남미 쪽도 계속 지진 나니까 그 영향일 수 있지만 이와대현에서 최근 이바라키현에 이 지금 보시면 오후 4시 저기 오전 4시죠. 이바라키현이라든지 최근에 이그 지바현에 계속 지진 나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바라키현에 다카하키에서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이와떼현의 오우나토에서 4.2 이와떼를 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미야코에서 새벽에 났죠. 미야코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와떼현인데요. 여기는 이와떼현에서 두번다또 강진이 난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미나미 도호쿠와 키타 도호쿠가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긴 또 홋카이도 쪽으로 보이죠. 시즈나의 후르카와죠. 홋카이도인데요. 여기 홋카이도에서도 지금 4.4 오늘 이 새벽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한번 볼까요? 시간대별로 보면은 이와떼현은 오우나토는 새벽 4시고 여기는 1시, 그러니까 1시, 2시. 그러니까 이와떼현에 여기 이 미야코를 가장 먼저 친 거죠. 지금 이와떼현에 미야코를 가장 먼저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가 여기 그 시즈나의 후르카오즈죠, 저기 시즈나의 후르카오즈죠. 그다음 홋카이도, 그다음에 이제 이와떼현의 오후나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바라키현의 아까 다카하키였죠. 이바라키현 다카하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예, 안 좋은 시그널. 지진이 지금 간도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간도 지역으로 새벽 2시, 새벽 1시, 새벽 4시, 오후 3시 35분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진이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간도 지역을 계속 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 도쿄가 바로 지바현이라든지 이바라키현에서 도쿄 가깝습니다. 단뭐 지바 쪽이면 이제 1시간 거리예요. 차로.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 염려가 되고 최근 계속해가지고 지금 시즈오카, 아이치, 가나가와, 그러니까
6월 17일 그 후지산의 강진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간토 지역을 특히나 그 어디죠? 저기 그 이즈 오오시마 그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였던 이즈 오오시마를 또 쳤지 않습니까? 매우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봤을 때는 한 이틀 내로 큰 강진이 날 확률도 좀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한 이틀 정도는 안 가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치고 들어왔죠. 저기 화산섬을 한 일주일 동안을 볼까요? 일주일 동안을 보면은 최근에 일주일 동안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계속 최근에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괌이죠. 괌 6월 28일. 그 다음에 7월 2일 날 마리아나. 올라오고 있죠. 화산선 올라왔죠. 이게 오가사와라 같은데, 오가사와라죠? 5.1.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가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대만을 또 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대만 화롄 4.5. 그죠? 4.2란, 4.6. 이란도 치고 있죠. 여기서 이란, 이란이란 대만의 이란입니다. 히라라, 여기. 지금 오키나와 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여기는 저기, 미야자키였던 것 같은데, 여기 맞죠? 미야자키. 여기 이제 쿠릴 열도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에 쿠릴이 5.4.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지금 그 바누아투에도 계속 지진 나고 있죠. 최근에 일주일 내 로얄티 여기도 나면 안 되는 것이 나고 있죠. 로얄티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4.9 솔로몬이죠. 여기는 여기 바누아투 5.3 강진이었죠. 바누아투 세번 났죠. 바누아투가 이렇게 뉴질랜드인데요. 5.0. 피지가 6.1이 하나 피지가 있었죠. 여기가 피지 6.1. 어제 피지 6.1. 이게 어제 피지가 6.1이 새벽 5시였죠. 새벽 5시 14분. 새벽 5시에 그 피지에서 났고요.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여기 칠레, 계속 칠레, 오늘 오전 10시 29분 6.0. 굉장히 안 좋은 시간, 이 칠레. 보십시오, 여기 지진들. 칠레,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라든지 페루까지 다. 이게 다 일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멕시코도 보세요. 말씀드렸죠? 삼각형. 이 멕시코. 5.6 오늘. 참 답답합니다. 큰거 하나 터질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는 일본에 큰게 하나 터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지진입니다. 이게 다. 한번 저기 볼까요? 우선은 그 일본 기상청 한번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바라키 미야코 여기 지금 그 어디죠? 홋카이도 쪽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예. 여기 있네요. 홋카이도 우라카와로 해가지고 표시가 됐네요. 4.1. 지금 계속해가지고 우라카와, 그다음에 미야기, 그다음에 이바라키 계속해가지고 지금 오도 열도 나가사키의 큐슈, 아키타.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이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3월 26일부터 오늘 7월 4일까지의 진도 1 이상의 지진입니다. 도카라에서 이렇게 252번 지진 났고요. 후쿠시마에서 33번이나 났습니다. 최근에 미야기에서 29번 났고요. 뭐 나가노 25번, 이즈 오오시마에서 20번 났어요. 저는 이게 이즈 오오시마는 말씀드렸듯이 그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였습니다. 여기서 지진이 나면서 관동 대지진이 난 거예요. 거기서 최근
지진이 20번 났습니다. 이즈 오시마에서요. 뭐 이거는 뭐 진짜 거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올림픽을 한다는 게 굉장히 보는 미국의 기자들도 그 어디죠? 뉴욕 타임즈였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지진 나면은 당신들 일본인들이야 지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단이라든지 우리 기자단이라든지 다그 사람들은 뭐 갑자기 대지진 나면은 지진도 뭐 대비를 한다든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더잘 아는 거지.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진 나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지진 경험 해봤습니까? 거의 뭐안 해봤지 않습니까? 포항이라든지 그런 데는 진짜 좀뭐 있긴 하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지진이 난다. 그럼 수도권에 진짜 우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당황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이 만약에 지진이 난다면 도쿄올림픽 기간 내에 그 수많은 선수단이라든지 당황할 거라고요. 왜냐면 지진에 대해서 경험을 전 세계, 수많은 진짜 국가에서 오는데, 뭐 칠레라든지 이런 부레고리 국가에서 오는 국가들의 선수단들은 기자들 단들이든지 뭐 VIP들은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국가 대한민국에 뭐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야구 하는데 야구팀 우리 뭐 갑자기 지진 났어요. 그럼 야구장에서 어떻게 할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뭐 우리가 뭐 저기 그 지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교육을 잘뭐 받았긴 받았지만, 대처하는 게 아무래도 일본인보단 좀 떨어지겠죠. 매일같이 그 지진 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 막상 야구 게임 하다가 지진 나면은 당황할 거라고요. 아, 참. 글쎄요. 이게 지진이, 이게 좀 솔직히 뭐 바닷가 가서 놀 수도 있어요. 휴식 시간에 물론 이제 그 팬데믹 있게 하니까 하지만 바닷가 근처에서 뭐 바람 쐴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 가지로 좀 하여튼 위험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진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일본이 다 이게 최근에 지진들입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이게 시즈오카인데요. 시즈오카에 아, 참 이게 시즈오카에 5번 났죠? 최근에. 시즈오카 중부 5번 났다고요. 6월 29일이 마지막 난 겁니다. 6월 29일 11시 51분 오전. 그러니까 지금 시즈오카에서 이게 5번 났으면 지금 중부에서 이게 중부에서만 난게 5번인데 지금 4.6.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를 이뭐 폭우가 와서 비가 와서 이제 산사태가 났겠죠. 야다미에서 시즈오카에. 근데 요번에 산사태의 그런 어제 산사태의 그런 상황을 이런 시즈오카의 지진하고도 우리가 그 상호 연관성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이애미의 그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의 그 빌딩 넘어진 것도 저는 그 미군 해군들이 그 충격 실험하면서 지진 났었죠. 3.9가 4. 얼마 전 지진 났었으면 바로 근처에서 얼마 멀지 않은 데서 전 그런 것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물론 이거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시즈오카현의 지진이 내륙 지진이 최근에 계속 나는데 이 지진들이 산사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진들이 이 아이치현에서도 지금 3번 나잖아요. 서부에서도. 응? 이다 최근에 이비 오는 데지 않습니까? 아, 이게 참, 도쿄. 아, 참, 걱정이 돼요.
그리고 시즈오카현 서부에서도 두번 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시즈오카에서 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지방이 약해지면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지진들이, 아,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미 그 결정은 됐어요.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그 도쿄올림픽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7월 23일 날그 도쿄올림픽은 시작이 됩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할아비가 와도 델타 플러스가 지금 또 퍼지고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미 뭐 지금 일본 정부도 지금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리더가 차라리 이때 아베가 계속 했다면 아베는 뚝심이라도 좀 있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리더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무관중 얘기했다가 G7 갔다 와서 야 그래 우리가 일본 도쿄올림픽 지지해줄게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뭐 관중을 뭐 50%를 한다니 뭐 몇만 명을 한다니 이러다가 또 지금 오늘도 보니까 또 무관중 얘기 나오고 뭐 5천 명으로 한다는 또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뭐뭐 감염자 또 늘어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니까 일본 내에서도 또 저기 어디야 뭐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뭐 늘어나니까 막 왔다 갔다 리더는 그러면 안 돼요. 리더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좀 어떻게 좀 벤치마킹이라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벤치마킹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세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고 무조건 밀어붙이잖아요. 그런 걸좀 보고 배우시라고요. 리더는 자꾸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얘기들에 귀결 이랬다 이렇게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할까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할까 이러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고 야당에서 뭐라 그러면은 아 그래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지. 여당에서 뭐라 그러면 그래 맞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론에 따라 또 미국에서 한마디 하면 또 그리고 또 후루룩 가고 리더는 이러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좀 벤치마킹을 하세요. 팬더믹 나고 나서 작년부터 그냥 올곧게 자기 길만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브랜드 파워가, 국가 파워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거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고요. 왜? 뚝심 있게 밀어붙이니까. 리더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만약에 지금 아베라면 조금 걱정이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스가 있을 때 너무 이렇게 물로 터져. 그 G7 가서도 혼자 저 끝에 가서 짱박해서 담배나 피고 있고, 물론 저기 이해는 해요.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또그 특수부대 또 출신이고 또 군인 정신도 있고 하니까 가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아, 글쎄요. 좀 쑥스러 뭐 성격이 물론 본인 성격이 내성적인 건다 얘기 들었어요. 스가 요시히데 그요 내성적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그 G7 정상회담까지 갔으면 거의 갔는데 그저그저 끝에 거기가 또 이렇게 야외라면 야외 뒤에 무슨 해변 같다고만 해변 같은데 탁 트인 거다 탁 트인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진에 찍혔잖아요. 혼자 저 끝에 짱박해서 담배 피는 거. 그 왕따가 보통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왕따들 보면은 체육 시간에
다들 이렇게 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혼자 저 끝에 짱박혀가지고 혼자서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 지금. 리더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리더는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돼요. 리더가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은 그건 흔들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흔들려요. 국민들이 지금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지금 그리고 일본에 있는 친일파들도 말은 안 하지만 불안할 겁니다.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지들도 뻔히 보일 거 아니에요. 말은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막 우리 일본 대일본 제국이 어떻고 막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속으론 저랑 똑같을 거예요. 아이씨, 차라리 아베를 아베가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거 좀 불안한데. 왜? 지들도 살아야겠으니까. 일본에서 만약에 팬데믹 그 델타 바이러스 퍼져봐. 예? 그 만약에 그 진짜 컨트롤이 못 아웃 오브 컨트롤 되어가지고 아예 그냥 진짜 뭐 너무 환자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또 좀 심하다면서 이게 또 사망률도 높고 델타 플러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입원할 병실도 없어지고 막 집에서 막 사람들 죽어 나가고 막 이렇게 될까봐 지들도 걱정 친일파들도 예? 지들도 사람인데 예? 예? 안 그래요? 지들도 사람인데 우선은 마음으로 불안할 거 아닙니까? 친일파 왜 친일을 하겠어요? 다 그 일본에 지금 이렇게 들어붙으면은 뭐 좀 떡검을 나올까봐 지금 친일파 한 건데 예? 그런 인간성이 뻔한 거지 불안하겠지. 친일파 장담하는데 일본 요번에 지진 나고 진짜 엎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친일파들 또 금방 또 친미파, 친중파, 뭐 친영파, 뭐 친러파, 친프랑스파 뭐 다 걔네들 뻔해. 갔다 갔다야. 걔네들이 무슨 뭐 지들이 무슨 뭐 있어가지고 친일파 하겠어? 뻔한 거지. 상황에 따라서 또 금방 또 요리 붙었다. 나 친미파 할래. 하고 또 저기다. 아, 나 친중파 할까? 야, 오늘부터, 야, 자식들한테 그럴 거야. 야, 우리 오늘부터 영어 배워. 야, 오늘부터 야, 중국어 배워. 일본어 배우지 마. 만약에 또 저 일본이면 대지진 나가지고 또 허물어지면은. 아유, 진짜네. 주먹이 온다, 주먹이 울어. 어? 아니 뭐 지금 친일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뚝심 있게 좀 밀어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진짜 그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걱정했듯이 일본의 도쿄올림픽 그 기간 내에 대지진 난다 하더라도 혹은 일본 도쿄올림픽 기간 내에 팬데믹이 더 심해져가지고 진짜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막 하루에 뭐 감염자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몇만 명이 돼가지고 병실이 없고 올림픽은 진행 중이고 올림픽이 짧지 않아요. 이게 장애인 올림픽까지 한다면 길단 말입니다. 패럴림픽까지 끝날려면 길다고 얘기해. 그 기간 내에 막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환자가 늘어나고 병실은 없고 입원할 병실은 없고 예? 그 외국인들 환자들 어떻게 할 거야 다.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저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리더로서 아무런 얘기들 뒤담아서 그냥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을. 그래야지 어려움이 와도 지금 대한민국 선수단들 많이 갑니다. 우리 선수단들 많이 가는데 일본에 지진 나가지고 혹은 팬데믹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혼란이 왔을 때 그거를 예?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잘 이끌어줘야 돼요. 제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그 올림픽 기간에만 좀 어떻게 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좀 사임을 잠시 그 부총리로 있으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그 일본 총리까지 같이 겸임할 수 없나요? 딱그 올림픽 기간에만 좀두 국가를 한 번에 좀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어 좀.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뭐 허락하겠습니까? 근데 일본인들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 할 거야. 야, 저 문재인 말이야. 우리가 욕은 하지만 솔직히 야, 그 대단한 사람 아니냐? 야, 어떻게 저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저렇게 깡다고 있게 말이야. 아유, 우리 총리는 저거 스가 요시히데 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아우, 저기 G7 가가지고 혼자서 짱박해 담배 피는 거나 사진 찍혀.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장담하는데. 불안합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입니다. 감사드립니다.